들었어. 누가? 생체 초매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 또는 합성되는 화학반응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에너지를 흡수하고 내보내 생체 촉매가 관여하지 바로 이게 효소 덕분에 체온 정도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물질 대사는 두 가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동화작용은 좁은 자를 좁은 자로 합성하는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혈반응 광합성이 이거야 이화작용은 좁은 자를 좁은 자로 분해 에너지를 방출해 발열반응 세포비 이거야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화학반응에 관여하는 생체 촉매 그 주성분은 단백질 효소는 정촉매 효소로 활성화 에너지는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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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소로 반응 속도는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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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반응열의 크기에는 영향을 하나도 안 줘 but 반응열의 크기에는 영향을 하나도 안 줘 yeah. 효소의 특성들을 더 알아보자 listen up 효소는 효소마다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고 있어 자기 구조에 맞는 반응물하고만 결합하고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하고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은 효소에서 분리돼 반응 끝나도 효소는 변하지 않아 또 다른 반응에 재사용되지 우리 일상에서 효소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효모의 발효 효소는 CO2를 만들어 빵을 부풀려 엿기름의 효소는 밥알의 녹말을 엿땅으로 분해해서 식혜를 만들고 과일 속 단백질 분해 효소는 고기를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생체 촉매 그 주성분은 단백질 효소는 정촉매 효소로 활성화 에너지는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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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소로 반응 속도는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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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반응열의 크기에는 영향을 하나도 안 줘 but 반응열의 크기에는 영향을 하나도 안 줘